잠깐만. 투병 중인 남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다 보니 식이요법 전문가가 다 됐다는 폴리나. 항암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남편에게 구해 먹이기 시작했다는데요. 남편 앞에 또 다른 건강식품을 내미는 폴리나. 이 노란색 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남편도 익숙한 듯 단번에 삼키는데요. 붉은 가루랑 청국장, 면역력이랑 그런 것 때문에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을 먹으려고 해가지고 챙겨 먹고 있습니다. 남편 건강은 그렇게 챙기면서 정작 본인은 인스턴트 피자로 아침을 대신하는 폴리나. 맛있게 먹어요. 고마워요. 나 잘 안 먹어. 오늘 원룸 좀 많았어? 응, 많았어요. 그 이유정 사매장한테 많았어요. 이유정 사매장한테 원룸 많으면 너무 힘든데. 어, 그래. 어, 좀 프레시백이랑 그 박스만 있었어요. 그리고 살도 있었어요. 진짜 힘들지. 계단 많이 탔겠네. 많이 탔어요. 미안해요. 아, 괜찮아. I'm doing it for my 남편 now. 그냥 같이 타야 되는데 계단도.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 새벽 배송을 함께 뛰었었다는 부부. 1월 17일 이후로 지금 못하고 있고 수술도 이제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저 때문에 지금 제 몫을 다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참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맨날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 안 돼. 이거 not good for you. 지금 you should focus on recovery. 러시아 여자와 한국 남자, 2억 마일이 떨어진 곳에 살던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2019년 러시아로 여행을 떠났던 남편. 당시 폴리나는 러시아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 중이었다는데요. 여행길에 우연히 만난 인연이 사랑으로 피어난 거죠. 첫 인상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드라마처럼 느낌이었어요. 그 가슴이 두근두근 진짜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톱니바퀴라고 비유를 하면 저는 이런 홈과 이런 그 모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톱니바퀴가 굉장히 서로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퍼즐이라면 서로 부족한 퍼즐을 정확하게 서로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만날 수 없는 생이별의 시간은 길어졌고 먼저 용기를 낸 건 폴리나였습니다. My mother was disagree with this one and when they heard the first time that when I said that I want to go to Korea,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아,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 매일 계속 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 우울증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와이프가 결심하고 아버지를 설득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어머님 몰래 장모님 몰래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서 한국을 그냥 넘어오게 된 거예요. 학업도 가족도 뒤로 한 채 남편 하나만 보고 한국행을 택했던 폴리나. 그렇게 두 사람은 1년의 기다림 끝에 재회할 수 있었는데요. 폴리나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